치미타맘. 치미타맘, 신비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타운대장 곰씨고요. 오늘 치미타맘은 캔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18 레이터 캠페인 설명과 제가 참여하고 있는 커뮤니티, 캔다마 커뮤니티 카톡방 하나를 소개해 드릴 거예요. 2018 레이터는 2017년부터 매년 2월마다 전 세계의 캔다마 플레이어들이 도전하고 있는 챌린지 캠페인입니다. 스위치 캔다마 프로 크리스찬 프레이저의 아이디어로 시작된 이 챌린지는 2월 한 달간, 그러니까 28일 동안 매일매일 새로운 기술을 영상으로 찍어서 포스팅하는 챌린지인데요. 당연하게도 매일매일 새로운 기술에 도전하고 그것을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는 것은 쉽지 않다 보니 선뜻 도전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의외로 초심자보다는 어느 정도 레벨이 있는 경우에 조금 더 부담스러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대원들도 충분히 도전할 수 있다는 뜻이죠. 2018 레이터에 도전하면 개인 스스로의 발전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전 세계에서 눌러주는 좋아요를 받는 그런 재미와 보람이 있습니다. 진짜로 오늘부터 캔다마 영상을 찍어서 2018 레이터 태그와 함께 올리시면 전 세계에서 좋아요를 눌러줍니다. 진짜예요. 이 장난감과 함께 전 세계와 소통해보세요. 그럼 참여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새로운 캔다마, 새 캔다마가 필요해요. 2월 한 달간 새로운 걸로 시작을 해서 2월이 지났을 때, 끝까지 완수했을 때 어느 정도 훼손되고 파손되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노력이 온전히 남아있는 것이죠. 이게 뭐 깨끗하면 그만큼 열심히 안 한 거니까 열심히 할수록 망가지고 깨지고 합니다. 2월 1일부터 매일매일 새로운 캔다마 기술 영상을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포스팅을 해야 돼요. 필수 태그는 샵 28TricksLater 이것을 포함하시면 전 세계가 지켜보고 응원을 해줄 거예요. 그런데 28일을 그냥 때운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보기에도 안 좋고 스스로의 발전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도전정신을 불태워보세요. 만약 중간에 사정이 생겨서 못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걱정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날부터 다시 이어가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되 포기하지 마세요. 어떤가요? 도전 자체는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지금부터 이번 2018 레이터에 제가 사용할 캔다마를 짧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것인데요. 스위스 캔다마가 만든 캠 헤레로의 레전드 모델입니다. 여기 사진 보이시죠? 이 친구인데 맨날 캔다마 영상에서 피카츄 모자를 쓰고 나오니까 영상을 보시면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캠 헤레로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캔다마 초창기 신부터 참여한 정말 오지 플레이어인데요. 이번에 레전드로 인정을 받아서 모델이 나온 겁니다. 캠 헤레로가 다마 디자인을 할 때 고려했던 것은 두 가지였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캔다마 코에서 시도한 가운데 라인, 스트라이프 들어가는 거. 두 번째는 라스타 컬러입니다. 라스타 컬러는 빨강, 노랑, 초록의 그 컬러 패턴이에요. 굉장히 유명하죠. 캔다마에서도 이 라스타 컬러가 정말 인기가 많았고 엄청 팔렸습니다. 일단 가운데 컬러를 보시면은 빨강, 노랑, 초록, 라스타가 다 들어갔고요. 이 위에 탑 포인트에도 보시면은 검정색, 빨강색, 노랑색, 빨강색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아래에도 들어가 있어요. 네, 이 컬러가 의미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검색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다마 가운데에 있는 이 무늬는 타이거 무늬입니다. 올해가 어떤 해죠? 호랑이의 해입니다. 그래서 이 타이거 무늬가 정말 딱 맞는 것 같아요. 잘 보이나 모르겠는데 이 안에 있는 DKT는 다운 리버 캔다마 팀이라고 해서 이 캠 헤레로가 처음에 만들었던 그 캔다마 팀 크루 이름이에요. 당연히 캔에는 캠 헤레로의 사인이 들어가 있고 이 아래에는 한자와 일본어가 적혀 있죠.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뜻은 Thank you for love예요. 그러니까 여기 사랑 애자에다가 감사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시크릿 포인트로 이 사라두를 분해하면은 캔에 새겨져 있는 것이 G라고 적혀있대요. 그게 뭐냐면은 저스틴 그린이라고 해서 8년 전에 캠 헤레로한테 캔다마를 소개해준 사람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되게 낭만적인 시크릿 포인트예요. 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입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영상으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다마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약간 스파클이 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겉보기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만져보면 오돌오돌하게 표면이 느껴집니다. 그만큼 마찰력이 높을지 모르겠는데 좀 독특하긴 하니까 기대가 됩니다. 저는 이 매력적인 캔다마와 함께 2월 한 달간을 보낼 거니까요. 꾸준하게 제가 올리는 것을 보고 싶은 분들은
저의 인스타그램에 들어오셔서 팔로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캔다마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커뮤니티 카톡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만든 방이긴 한데 취미탐험 카톡방은 아니고요. 캔다마 투데이라고 합니다. 캔다마를 중심으로 한 인간관계 확장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캔다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캔다마를 위한 소통이 중심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소소한 이야기도 할 수 있으니까 캔다마를 열심히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부담 없이 들어오셔서 이야기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관심 있는 분들은 취미탐험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연락 주시면 간단한 대화를 나누고 나서 링크와 참여 코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과연 새로운 분들이 몇 명이나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기대가 되고요. 저희와 함께 소통하면서 캔다마 재미있게 하면 좋겠습니다. 부디 남은 연휴 기간 편안하고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그럼 오늘 취미탐험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도 즐거운 탐험으로 같이 놀겠습니다. 또 볼게요. 바이바이. We'll be right back.